겨울의 두메 산골은 추격자들로 북적입니다. 저녁에 돼지가 먹은 거예요. 네? 어제 저녁에 먹은 거 돼지가. 어디요? 이 콩밭에. 어제 저녁에 먹은 건데. 이게 이제 반빨. 베테랑 사냥꾼들이 모여드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걸 잡아야 되지. 방법 없지. 딴 건 뭐 있겠나요? 저거 돼지 너가 이게 딴 거 다 줄 팔찌고 뭐 다 줘먹고 없는 걸. 애써 지어놓은 농사를 망치니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잡아야 돼. 꼭 잡아야 되는 게 농작물의 피해를 얼마나 입히는지 몰라야 합니다. 반드시 잡아야 합니다. 벌써 가면 벌써야 네 발로 뛰잖아요. 이 겨울을 뜨겁게 보내고 있는 오지의 추격자를 찾아 떠납니다. 이 겨울 문경의 첩첩산중으로 떠날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갑시다. 자, 총하고 무전기 이런 게 잘 챙겼죠? 네, 다 챙겼죠. 평소에는 총을 경찰서에 맡겨뒀다가 사냥할 때만 가져온답니다. 수렵 면허증과 총기 허가증은 물론 문경 시의 허가도 필요합니다. 한번 쏴볼까? 우리가 이 오지에 사냥을 가려면 이 총은 필수로 가져야 하는 겁니다. 먹이는 야산에 와서 하고 이 사는 곳은 내 사는 곳도 아주 높은 데가 있지. 뭘 잡으러 가시는데 총까지 이렇게 들고 가세요? 저요? 네. 저가 뭐예요? 저가 산에 사는 멧돼지를 갖다 저라 합니다. 하고 해마다 이맘때면 문경에 이름난 사냥꾼들이 뭉칩니다. 염소 키우는데 그 대등에서 네. 연락하죠. 네. 돼지 찾는 자가 둘, 매복자가 둘, 네. 내 팀이 이뤄가요. 농가의 불청객인 멧돼지를 잡기 위해서는 팀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혼자서는 위험한 일이기 때문이죠. 일단 녀석들의 흔적부터 찾습니다. 발자국으로 오가는 방향과 크기, 무리의 규모까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단발. 단발이 어젯밤에? 네, 어젯밤. 하루 전발이고. 근데 발자국만 봐도 이렇게 아세요? 네, 발만 봐도 대부분 몇 근 딱 나와요. 앞놈, 쑷놈 딱 나오고 근수까지 딱 나와요. 30년 넘은 베테랑 사냥꾼이라 척하면 척이라죠. 어제 저녁에 돼지가 먹은 거예요. 네? 어제 저녁에 먹은 거 돼지가. 어디요? 이게 콩밭에. 이게 어제 저녁에 먹은 건데. 농부들이 애써 가꿔놓은 밭은 녀석들로 인해 쑥대밭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1월 달부터 2월 달까지 규미철이거든요. 네. 규미철이기 때문에 돼지들이 다 몰려다녀요. 대충 볼 때 한 대여섯 발인데요. 내가 농사를 짓기 때문에 농사 짓는 사람 피해 입은 심리를 알잖아. 나도 농사를 많이 지어 여기서. 농사 피해도 막아야 되고 또 오지로 가는 것도 좋잖아. 오지에. 먹이를 찾아오는 녀석들도 이해는 되지만 계속 당하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이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는 용훈 씨도 농부들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예, 방향이 이래 갔다 말은 이거 돼지가 갔다 소리. 이게 이게 발자국이란 말이 아니? 예, 굽이 앞으로 있잖아 앞으로. 그래. 그럼 일로 갔다 말. 야, 잠자리 하는 데가 있다고 잠자리. 거기 가서 우리가 개하고 돼지하고 만나게 해가지고 거기서 잡는 거야. 사냥개들은 멧돼지를 잡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한답니다. 산소야, 산소. 네. 너를 이렇게 다 파놓는다고. 이게 멧돼지가 판 거라고요? 그럼. 멧돼지는 후각이 상당히 발달돼 있습니다. 막걸리라도 부어놓으면 여기 좀 파헤쳐달라는 것과도 같다죠? 돼지들이 막걸리는 냄새 나가지고 묘를 다 파헤쳐요. 그러니까 다 되도록이면 막걸리를 안 붓는 게 좋아요. 뇌에다가 발자국 따라 깊은 산 속으로 들어갑니다. 녀석들을 만날 수 있을까요? 이 양반. 네.
여기가 돼지가 잠자고 간다고, 잠자고 간다. 돼지 잔 자리다, 자리. 잠을 자가 누워가지고, 팽팽하게 다듬어 놨더니 아들이, 낙엽이 깍 눌러졌잖아, 돼지가 등 누워서. 낙엽에 돼지들이 싹 끓었잖아. 일로 모아놨지, 여기, 여기. 여기 모아놔, 폭신하잖아. 돼지가 잔다고. 오늘 아침에 멧돼지가 이곳을 지나갔다고 추측합니다.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두 팀으로 나누어 수색조와 사냥개가 멧돼지를 몰면 매복조가 길목에서 기다리고 있을 예정입니다. 잠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습니다. 바로 그때 저 멀리 녀석이 보입니다. 멧돼지와 사냥꾼들의 쫓고 쫓기는 추격전이 시작됐습니다. 드디어 눈앞에 모습을 드러낸 멧돼지. 멧돼지로 인한 피해 금액은 2015년 한 해에만 47억여 원. 녀석들의 사정을 봐줄 수 없는 피해입니다. 아, 뭐 기분이야. 뭐 저 살아있는 생명을 잡는다 그런데 좋을 일은 없지만은 원체 이 멧돼지들이 있잖아. 와서 농가에 내려와서 피해를 많이 입히니까 이것도 안 잡을 수도 없고.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방도를 찾을 때까지 오지의 추격전은 어쩔 수 없이 계속될 것입니다. 강진의 깊은 산속에서도 추격전이 한창입니다. 잡아. 그들이 애타게 쫓아다니는 것은 작고 검은 녀석입니다. 뭐가 있어요? 뭐가? 아, 염소. 염소요? 네. 염소 잡으러 다니시는 거예요? 네. 용장아, 그거 잡았냐? 어, 저쪽에. 저리 가잖아, 저리. 형님과 아우가 정신없이 뒤쫓는 건 생후 2개월 된 흑염소입니다. 몸을 날려보지만 날샌돌이같이 잘도 피해 다닙니다. 와, 혼자 저렇게 떨어져 나왔고 지 마음대로 돌아다녀온다 이거. 그래서 잃어버려 이제 저러다 보면. 저 조그만 걸 저렇게 못 잡으세요? 네 발로 뛰잖아요. 본의 아니게 산악 달리기로 진땀을 흘립니다. 이제 잡으셨네요. 네. 조용해, 이 빠삐용. 네. 빠삐용요? 빠삐용. 하나 도망치니까. 지향스럽게 생겼어. 불도 쬐끔 나가지고. 이만할 때가 가장 위험해. 이 정도 될 때가 가장 위험하다고. 어, 왜 위험한 거예요? 방한 감각도 모르고. 네. 너무 맞아마. 지 멋대로 가버려요. 귀엽네요, 그런데. 막 났을 때. 이때는 미운 7살. 네? 미운 7살 같이 네. 제일 지향 부리고 다닐 때. 일단 산골로 들어와 흑염소를 키운 지 6년. 풀어놓고 자유롭게 키우면 저절로 건강해질 거라 생각했는데 꽁무니 쫓아다닐 일이 더 많답니다. 빠삐용 같은 놈들 때문에 한 이틀에 한 번씩 이런 추격전을 벌려요. 아, 근데 그러면 다치기도 하겠어요. 그렇죠. 다치기도 하죠. 막 가시넝쿨에 네. 얼굴 같은 데도 막 긁혀버리고 막 긁죠. 누가 다치는 거예요? 염소가 다치세요? 아니면 선생님이 다치세요? 사람이 다치죠. 염소는 네. 잘 대빼.
가자 가자. 누가 맞아? 가자. 도망 안 가야 돼. 하마터면 큰 도로로 나갈 뻔한 말썽꾸러기도 무사히 어미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냥 잘 가자. 이제 모두 집으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형제가 키우고 있는 흑염소는 200여 마리나 됩니다. 눈에 띄는 녀석들에게는 이름까지 지어줄 정도로 애지중지 돌보고 있습니다. 여기가 영철이. 아, 제가 영철이에요? 좀 특이하게 생겼어. 도박이는 안 보인다. 짝기 짝기 도박하다가 제가 애수를 쳐갖고 귀 하나 잘라놓고 와버렸어. 생김새 때문에 영화 속 주인공 이름을 따서 만들었답니다. 요즘 농장에는 반가운 소식이 많습니다. 여기는 산모실. 아. 그러면 새끼들 오늘 낳았던 애미들. 새끼들, 네. 또 낳으려고 한 애미들, 얘는 산모실. 매일매일 새 식구들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태어났어요. 와. 지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낳은 새끼, 두 마리. 날마다 늘어나는 새끼 염소들 덕분에 형제도 덩달아 바빠졌습니다. 어미의 젖이 부족하면 직접 분유를 먹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그렇지. 꿀떡, 꿀떡. 좋은가 봐요, 이제 배고. 네. 형님은 그 모습만 바라보아도 행복해진답니다. 좋아해. 동물 자체를 좋아하셔. 야. 산골에 뭐 친구가 뭐 동물 밖에 돼 있어. 당뇨로 고생하던 두 사람은 6년 전 의기투합해 고향으로 내려왔습니다. 오지로 들어온 것은 동물을 좋아하는 형님을 위해서였습니다. 요즘은 키우는 재미가 하나 더 늘어났습니다. 개간을 했어요. 산을. 네. 개간을 해갖고 우리가 약초 탄삼이라고 약초를 심었죠. 2년 전부터 직접 일군 땅에 단삼을 기르기 시작했습니다. 생긴 건 인삼과 비슷하고 빛깔이 붉어서 붙은 이름입니다. 혈액순환에 좋다고 알려졌습니다. 보시면 꼭 사람 혈관 같지 않아요? 혈관 같죠. 네. 그런데 이 빨간 부분은 또 네. 이제 약성이 가장 좋은 부분이랍니다. 그래서 씻을 때도 네. 흐르는 물에 이거 빨간 게 네. 벗겨지지 않도록 조심해서 씻고 그래요. 자, 삼촌 장갑에 닦아서. 두 남자 사이에서 유쾌함을 더하는 건 형수님입니다. 자, 무거워서. 맛있는가? 달짝지근한가? 향이 좋아. 같이 내려와 두 남자의 건강을 살뜰히 챙겨주고 있답니다. 뿌리는 사람들이 먹고 덤불은 염소들 몫입니다. 사람은 셋인데 흑염소는 200마리가 넘으니 덤불의 양이 더 많은 건 당연한 일이겠지요. 사람이 먹는 것보다 염소가 먹는 양이 더 많아요. 힘들게 키운 단삼이라도 흑염소를 위해서라면 하나도 아깝지 않답니다. 왜요? 새끼 나온 것 같아요. 네? 새끼 나려고 그러니까. 출산을 앞둔 녀석의 진통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기다림 끝에 첫 번째 새끼가 태어났습니다. 보통은 한두 마리만 낳았는데 오늘은 세 마리나 태어났습니다. 새해부터 좋은 일이 일어날 것만 같습니다. 아무리 내가 힘들고 충격적을 했을지언정 이렇게 세 마리나 낳아주니 더 이상 기쁠 수가 없죠. 올해는 잘 될 것 같습니다. 매일같이 오지를 누벼야 할지라도 지금처럼 서로의 곁을 지킬 수만 있다면 더 바랄 게 없답니다. 추격자들의 겨울은 그렇게 깊어갑니다. 우리 마누라는 도지사, 나는 부도지사. 국값들이 이게 다 들었잖아. 막 이걸로 난도질 해놓으니까. 이렇게 살 때는 당신이 밭에 여 밭 다듬지. 당신이 하여 이웃 아침에. 아, 이 산골짜기 오지에 들어오면서 더 사이가 좋아졌죠.